이게 냉탑인데 예. 시세는 냉탑도 같아요? 같아요. 그 바뀌었어요, 최근에. 그럼 뭐 일반이나 냉동이나 이제 다 똑같은 똑같아요. 거예요? 냉동 갔다가 다시 또뭐 카고로 가고 윙으로 가고 탑으로 가고 이제 종류가 의미가 없어졌어요. 네, 디젤 트럭입니다. 그 다른 게 아니고 1톤 네. 영업용 번호판 문의 좀 드리려고요. 아, 구매하시려고요? 예. 차량은 보유하고 계세요? 예. 1톤에 몇 년식이에요? 22년식이요. 22년식이면 그 장착하는 건 지금 이요. 이게 냉탑인데 예. 시세는 냉탑도 같아요? 같아요. 그 바뀌었어요, 최근에. 작년 12월에 예. 그럼 뭐 일반이나 냉동이나 이제 다 똑같은 똑같아요. 거예요? 냉동 갔다가 다시 또뭐 카고로 가고 윙으로 가고 탑으로 가고 이제 종류가 의미가 없어졌어요. 아, 의미가 없어졌다고요? 네, 가격은 동일해졌어요. 그래서 뭐 냉동에서 일반으로 옮길 수도 있고, 그렇죠. 일반에서 다시 냉동으로 옮길 수도 네, 있고, 맞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. 내일 차를 갖고 이제 끌고 올라올 예정이라 다음 주 중으로 네. 제가 한번 방문을 드려도 차를 될까요? 상담 좀 구입해서 오는 받아볼까요? 거예요? 그렇죠. 그러면 미리 제가 차는 당장 없어도 돼요. 차가 그러니까 매매 상사에 사오는 거예요?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매매 상사에서 사오는 거죠. 순서는 네. 상사에서 사와서 내 명의로 이전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예. 바로 영업용으로 달 거예요. 아, 예. 자가용으로 등록했다가 하면 취등록세도 1%더 내고 자가용 아. 보험도 넣어야 되고 이중 일이니까 일단 차는 확정이 났으니까 네. 그 이전 서류는 다음 주에 꾸며도 되고요. 예. 넘버 계약을 먼저 해야 돼요. 넘버 계약을 먼저 하고 사장님 명의로 이전 서류 꾸민 서류를 받아서 바로 넘버 계약하고 허가 신청을 하고 떨어지는 거 기다렸다가 선생님 명의로 이전하는 서류를 저기 매매 상사에서 받아서 노란 넘버로 등록하는 거예요. 그게 비용이 적게 들어가요. 아, 그래요? 예, 차를 갖다 놓고 명의 이전을 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아, 신차도 마찬가지로 신차 출고 전에 막 열흘 전에 넘버 인허가 신청 다 해놨다가 차 나오면 바로 등록할 수 있게. 어차피 계약금 줘놨으니까 예. 다음 주뭐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잔금 치르고 서류 받겠다. 그렇게 얘기해 놓으시고 그 계약한 자동차 등록증 그거 하나 사진으로 보내주시고 구비 서류 준비해서 서둘러서 오시면 돼요. 네, 알겠습니다. 참고하시라고 제가 명함하고 구비 서류하고 보내드릴게요. 네.